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형사 김종우입니다. 네, 독해형사 기출문제풀이 1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요 학습 방법 안내해드리고요, 그 다음 역사란 무엇인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아니죠, 많은 분들이 아니고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이 좀 알고 있을 겁니다. 보나마나 제 거 기본 수업이라든지 필기노트 수업 듣고 아마 이거 수강하실 텐데, 만약에 그 수업을 안 들으셨다 그러면 웬만하면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 수업을 안 듣고 아 김종우 기출만 한번 들어봐야겠다, 아 조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강의 스타일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제 강의를 안 들었다 그러면 요 강의 듣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 걸로 한 3회독 이상 했기 때문에 한국사 웬만큼 알고 있다 그러면 제 거 필기노트 강의라도 조금 수강하시고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큰 용기를 가지셔야 돼. 그쵸? 스타일이 독특합니다. 조금 참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문제풀이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선암기 후 이해로 한국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수업 들어보신 분 알 거예요. 이해도 시켜드립니다. 이해도 시켜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암기가 안 된 이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한 달 전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한 달 전이 뭐야? 어제 들었던 수업도 기억이 안 나죠. 수업 들을 땐 너무 재밌어요. 아, 고개 끄덕이고 막 아, 맞다. 그렇지. 근데 문제 풀면 못 푸는. 그렇죠. 제가 그런 수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수업을 추구하냐면 수업 듣고 바로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좋아합니다. 그런 수업을 좋아해요. 바로 수업에 이 문제에 적용되는, 문제에 적용되는 그런 수업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냐? 우선은요, 암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암기가 되지 않고서는 조금 문제 풀기가 힘듭니다. 이런 컨셉으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수많은 이제 합격생을 제가 배출했습니다. 여러분도 저 믿고 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약속드리는데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 믿고 여러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유상통 게리지 한국사 강사하고 있고요. 노량진에서 지금 용광 컴퍼니 즉 모두 소에서 제가 한국사 강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프 온라인 뭐 다 하고 있어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한국사 제가 들어간 데서는 항상 제가 1등을 했습니다. 매출이라든지요, 사람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제가 1등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있는 데가 뭐 항상 제일 크진 않았지만, 근데 게리직은 지금 제일 크죠? 게리직은 제일 큰데 내가 게리직에서 아마 여러분 게리직 한국사에서 또 1등 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러니까 저 믿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다음 시험 때 아마 게리직 합격생 대부분이 제 수업 듣지 않았을까요? 원래 유상통이 워낙 크니까. 그렇죠? 보시면 제 거 이제 져서 보면요, 기본 이론 필기노트 있죠? 이거 수업 진행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번에는 이제 기출문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집은 새로운 겁니다, 여러분. 새로 나왔어요. 이걸로 이제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출문제집으로 또 새롭게. 솔직히 얘기해서 좀 편히 하려면 여러분 새로 안 찍어도 돼요. 저번에 찍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몇 개만 문제 더 추가하면 됩니다. 근데 새로 또 찍어야 돼. 왜 그러냐? 기출문제는 여러분 항상 새로운 문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 몸이 힘들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항상 매년 거의 촬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촬영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오기 싫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야 하니까. 직업이잖아요. 옛날에 찍었던 거 어떻게 다시 돌립니까? 강사 윤리가 있지. 여러분 돈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찍겠습니다. 힘들죠 여러분. 이거 파워포인트 만들기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힘듭니다. 이거 힘들어요. 파워포인트 만든 것도 쉽지 않고 이거 쉽지 않지만 제가 완전히 변형해서 새로 책도 나왔고 강의도 새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강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죠. 필요한 것만 합니다. 전 필요 없는 거 버리라고 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상한 문제 다 틀립니다. 여러분만 틀리는 거 아니에요. 다 틀려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문제 다 풀 겁니다. 봐봐요. 두껍죠? 여러분. 와우. 이걸로 뭐 사람도 때리겠어요, 여러분. 이걸 사람도 때리겠어. 너무 두꺼워. 가격도 비싸? 가격도 비싸. 가격도 3만원 넘어요. 3만원 중반대입니다, 여러분. 가격도 비싸고. 책도 두껍고. 보자마자 질리잖아요. 어떻게 혼자 합니까? 같이 해야지.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혼자 풀지 말고, 저하고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풀이 스킬, 그냥 풀지 마세요. 제가 스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려보는 방법, 그쵸? 속어법, 그리고 순서 문제 대응법, 이런 것들.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사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여러분? 한국사만 지금 몇 년째예요? 대학교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국사만 25년. 한국사만 25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사 생활은 15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예요. 전문가. 딴 거 하다 한국사 강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교 때부터 계속 한국사만 하던 사람입니다. 그걸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애 키우고 있습니다. 애 키우고 있어요. 저는 진짜 직업 신성하다고 봐요. 이걸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도 키우고. 이걸로 집도 사고. 그렇죠? 이걸로 차도 사고. 어떻게 이거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 소중한 일을.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한테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문제 푸세요. 그럼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스킬을 여러분한테 전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 보세요. 거의 모든 문제 푸는 강사들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만 몇 개 풀지. 왜? 모든 문제 다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래도 저는 다 풀겠습니다. 그래서 몇 강이냐? 60강이에요. 기본 수업이 80강이잖아요. 이 많은 걸 60강 안에 제가 다 풀겠습니다. 60강 안에. 알겠죠? 와, 대단하지 않아요? 아, 별론가요? 아무튼 60강 안에 제가 이거 다 풀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따라와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기출문제 이거는요, 한 번 정도는 꼭 들으셔야 돼. 두세 번은 모르겠습니다. 기본 수업은 두세 번 들어도 괜찮은데, 기출문제는 한 번 정도 저하고, 같이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혼자 하셔도 돼요. 혼자 하셔도 됩니다. 딱 한 번만큼은 좀 꼼꼼히 강의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 방법 보도록 하죠. 1회독입니다. 아는 거 없어요. 강의밖에 안 들었어. 그러면 천천히 문제 보면서 무엇이 기출되는지 정도만 파악하세요. 특히 정치자 중심으로. 경제, 사회, 문화는 여러분 멘붕일 겁니다. 다 틀릴 거야. 틀려도 돼요. 틀리라고 푸는 겁니다. 1회독은. 아, 내가 이거 모르구나. 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이런 게 잘 나오는구나. 이렇게만. 문제 못 풀겠다? 그럼 풀지 마세요. 문제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문제 읽고 해설 읽으세요. 1회독은 이렇게. 2회독일 때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풀면서 어떻게 체크하지 말고 정답표에서 체크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에다 체크하지 마세요. 이 문제에다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문제에다 체크하지 말고 이 밑에다 체크하세요. 밑에다 아니면 정답표 같은 거 알파에 팝니다. 아니면 저도 만들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제 카페에다 올려줄 테니까 그거에다 이제 체크하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그리고 여기선 틀린 것만 체크하면 돼. 틀린 것만. 맞은 거 어떤 애 보니까 매직으로 동그랗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 나 도와주려고? 책 두세 권 사시려고? 안 도와줘도 돼요. 저 안 도와줘도 되니까 여러분 여기다 매직 하지 마세요. 알겠죠? 아, 선생님 책 많이 팔아주면 선생님 좋잖아요. 저야 좋죠. 근데 이거 판다고 그렇게 많이 저 벌지 않습니다. 이거 판다고 저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아요. 계약의 중요성. 다시 한번 눈물이 나오네. 이거 한번 사고 여러분 이거 10번 돌리셔야 돼. 10번 돌리셔야 돼. 10번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문제에 따는 건들지 말고 밑에 해설 같은 데 지저분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건들지 마라. 문제 건들지 말라니까 정말 안 건들리고 중고나라에 파는 수험생도 있던데 그럼 공부 안 한 거죠 여러분. 문제만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너덜너덜하게 보세요. 너덜너덜하게. 너덜너덜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2회독일 때는 이제 체크하면서 기출문제 틀린 문제 체크하면서 모르는 문제 이제 해설 정도 보는 걸로 넘어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3회독일 때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3회독 하면 틀린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한 번 더 보는 방법으로 4회독일 때는 이제 한 달 1회독으로 여러분 범위를 정해놓고 풀면서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분석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5회독 이상일 때는 이제 필기노트와 기출문제 같이 보면서 무한반복 하셔야 돼. 무한반복. 그러면서 틀릴 때 이게 왜 틀렸는지 5X식으로 1, 2, 3, 4가 있으면 5X식으로 하면서 문제를 분석하면서 이제 푸셔야 합니다. 이렇게 10회독까지 하시면 여러분 무조건 합격합니다. 기출문제집 10회독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한국사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야. 다른 것 때문에 떨어진 거야. 한국사 문제집 10회독 해가지고 떨어진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명심하세요. 한국사 몇 회독 하면 된다? 문제집 10회독. 10회독 하면 합격합니다. 명심하세요. 2, 3회독 안 돼요, 여러분. 몇 회독? 10회독입니다, 10회독. 우리 약속하죠? 게리직 합격하기 위해서 몇 번 봐라? 10번 봐라. 선생님, 전 10번 봐도 잘 안 돼요. 그러면 더 보세요.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애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는 머리 좋은 애는 두 번 보고 100점 맞기도 해요. 그런 애들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런 애들은 여러분 제 거 안 들어도요 다 합격해요. 똑똑한 애들은. 제가 원하는 수험생은 제가 합격하고 싶은 시키고 싶은 수험생은 그런 수험생이 아니에요. 그런 수험생은 제 거 안 들어도 된다니까요. 안 되는 수험생 정말 아 나 진짜 절벽이다 지금. 내 인생의 절벽이다. 나 미치겠다. 그런 분들 손잡아주고 싶어요. 제가 손잡고 저와 함께 한국사 탈출하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몇 회독? 10회독 푸시면 돼. 10회독. 딴 거 없어요. 10회독. 알겠죠? 그리고 기출 풀면서 여러분 엄청난 위기가 올 겁니다. 위기감이 올 거예요. 혼자 풀면서 고독하거든. 외롭거든요. 그거 이기셔야 합니다. 자존감 떨어집니다. 수험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존감이 떨어져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난 여기 뭐 하고 있는 거야? 남들 친구들 잘 나가고 있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이 드신 분 나이 먹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자존감이 엄청 떨어져요. 어떤 애는 우울증까지 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이거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힘든 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 힘든 일입니다. 이거 수험생활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누가 수험생을 쉽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뭐 잘 나가는 고시시 봐가지고 잘 나가는 정치인들 그분들도 여러분 이 수험생활은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아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하셔야 돼. 수업 들으시면서 여러분 함께 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존감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 떨어뜨리지 말고 자신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것은 10회독 해라. 그럼 무조건 합격한다. 그 얘기. 벽에 붙여놓으세요. 기출 10회독이면 합격한다.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 찍어서 유상통 홈페이지나 제 카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 카톡 주시면 되는데 일부 분들이 새벽에 카톡을 주세요. 여러분 11시 이후에는 우리 서로 카톡하지 말게요. 11시 이후에 왜 카톡합니까? 11시 이후에는 안 돼요. 11시 이후에 카톡이라도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11시 이전에. 그리고 제가 월화수목 금 토도 수업 있을 때 있고 거의 일주일 내내 수업이 있습니다. 수업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수업 들어보면 알겠지만 잘 가르치거든. 잘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이 수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일 때는 답장을 좀 못 해줄 수 있어요. 바로. 하지만 그날 안에 늦어도 다음 날까지 무조건 24시간 안에 답변해드립니다. 카톡은. 알겠죠? 카페는 24시간 안에 못해줘요. 제가 뭐 로그인하고 들어가고 막 힘들기 때문에 요거는 일주일 안에 답변. 그러니까 답변이 좀 늦게 봐도 된다. 그럼 카페. 아니 유상통 홈페이지. 이건 일주일 오바다. 2, 3일입니다. 2, 3일. 알겠죠? 유상통 홈페이지도 밤마다 제가 들어가서 질문 있는지 보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아마 답변해드릴 겁니다. 제일 빠른 것은 카톡이에요. 카톡은 JWS00077로 카톡 보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우야 사랑해. 영영영 영원히. 770부터. 아이디 어때요? 좋죠? 종우야 사랑해. 여기서 또 그러더라고. 내가 오프에서 그랬는데 종우가 누구야? 저예요. 저 김종우입니다. 김종우. 종우야 사랑해. 영원히 77년부터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카톡 보내주실 때 꼭 사진 찍어서 하세요.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55페이지 내용이 뭐예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제가 사진 찍어서 봐야지 제가 알죠. 꼭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또 제가 부탁드린 것은 다른 선생님 문제집 갖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옛날엔 다 받아줬는데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 거기 때문에 제가 좀 하면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답변해드리기 좀 그러니까 그 다른 선생님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그 선생님한테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조금 많아가지고요. 뭐 제가 아직 뜨지 않아서 그런 거겠지만 제 문제, 제 거 책에서 있는 거는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문제 그냥 질문하시고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학습 방법 아까 했듯이 간단히 보도록 하죠. 이거 합격생이 한 겁니다. 한국사 100점 맞은 수험생 걸 제가 사진 찍었어요. 봐보세요. 역사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1, 2번이 있었는데 역사란 무엇인가 1, 2번을 이렇게 쓱 쓴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해가지고 OX로 다 푼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는 내용은 여기다 글로 적어놨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1회독일 때는 이게 힘들어요. 한 3회독 이상일 때 한 겁니다. 3회독 이상일 때. 3회독 이상 되면 꼭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1, 2번 해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 아, 이거 맞다,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답지. 다 맞죠? 틀린 거 있으면 왜 틀렸는지 이렇게 싹 적은 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대신에 여기다가는 이제 어떻게 하냐. 틀렸다. 예를 들어서 틀렸어. 틀린 것만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틀렸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 번. 그쵸. 두 번, 세 번. 어떤 애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틀린 문제만 틀려요. 나중에 10회독 하시면 그 문제만 조금 집중적으로 복습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틀린 것만 체크하고 여기는 아무것도 체크하지 말고 따로 문제 푸세요. 그리고 밑에는 밑줄 쳐도 됩니다. 밑에는 밑줄 치고 동그라미 쳐도 돼요. 아니면 문제를 밑에다 이렇게 1번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웬만하면 여기는 건들지 마라. 절대 여기는 건들면 안 됩니다. 왜? 우리 10회독 할 거니까. 그 다음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안 그래도 회사하고 얘기했어요. 이거 만들어주라고. 그래서 이거 만들면 제 거 카페라든지 이런 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공부해도 돼요. 아니면 이게 없다. 그럼 여러분이 그냥 문제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어디냐 그 그냥 노트에다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고 아니면 알파 같은 데 있죠? 문방구에 OMR 카드를 팔아요. 그 OMR 카드로 사서 여러분 하도 해도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게 이제 제가 유튜브,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조금 옛날 사진이죠. 저 덜이네요. 지금 쳐졌네. 우리 와이프가 오빠 촌농처럼 녹고 있다고 나한테. 저희 와이프가 저보고 녹고 있대, 녹고 있대. 어떻게 살지? 아무튼 녹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옛날 사진인데 아무튼 제가 기출문제 푸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유튜브 어떻게 찾냐? 한국사 김종우, 김종우 한국사 여러분 그냥 검색하면 저 나옵니다.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지금 5천 명 넘었는데 제 목표는 한 2만 명이 목표입니다. 다 웃어요. 여러분 우공 이상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포기 안 하면 제 특징이 뭐냐? 성실입니다. 저는 그냥 꾸준히 가요. 꾸준히 가. 항상 꾸준히 갑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아마 꾸준히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막 중간에 뭐 일주일 정도 빠질 수 있지만 뭐 2, 3주 빠진다? 그때는 제가 몸이 아픈 거예요. 뭔가 입원한 거지. 그거 아닌 이상은 무조건 제가 와서 촬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뭐 언제 막 종강회 하는데 60강 종강 꾸준히 찍을 거니까 종강은 뭐 한 금방 할 겁니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오래 안 걸릴 거니까 같이 저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 꼭 보시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죠. 해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좀 위기입니다. 곧 없어질 것 같은 느낌. 없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꼭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럼 역사란 무엇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저는 항상 기출문제 풀기 전에 기출문제집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꼭 필기노트 복습하고 하거든요. 필기노트도 준비해 주세요. 필기노트 보고 그 다음 문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빨리 필기노트 갖고 오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필기노트 갖고 오셨죠? 네, 필기노트 한번 읽고 그 다음 문제 들어가는 식으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고 필기노트로 간단하게 읽으면서 아 여기가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아, 우리가 봤구나 그거 한번 더 복습하고 문제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문제 풀 때요 필기노트 한번 읽고 문제 푸세요. 그러면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필기노트 볼 때 주의할 점 한 시간 이상 보면 안 돼요. 필기노트를 여러분 항상 10분 내외로 그 파트 10분 내외로 보고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암기하지 말고 그냥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챕터 1 필기노트 보죠. 역사란 무엇인가? 사실로 역사. 사실로 역사는 있는 그대로 객관적 기록, 실증주의 역사관이죠. 랑케입니다. 기록으로 역사는 주관적 기록입니다. 역사 해석을 중시하는데 크루체예요. 이걸 통합한 게 EH카죠.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기록으로 역사밖에 시험지 안 나와요. EH카하고.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역사학습의 방법에서 보편성과 특수성 있죠? 보편성은 다 똑같은 거 특수성은 다른 거 이건 한국사니까 특수성이 더 중요한데 보편성과 특수성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 뭐만 나온다?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 역사 그리고 통합한 EH카 요것만 나옵니다. 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별로 안 나와요. 챕터 1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한 두 문제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시기 구분이 있는데 이건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출문제 집어넣은 게 이겁니다. 김종우, 종우쌤 한마디. 종우쌤 한마디를 집어넣었어요. 저도 여기에서 뭐 좀 칠해야겠네. 칠하면 더 생기가 있고 좋아 보이네요. 요 종우쌤 한마디가 참 좋습니다. 왜 좋냐?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 여기 뭐 나오는지 제가 포인트 잡아놨어요. 그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죠. 그러면 기출문제 좀 이제 풀려고 하는데 막막할 거 있어. 그렇죠. 막막하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달 1회독을 목표로 해야 돼요. 챕터가 80장이니까 일주일에 10개씩 풀면 됩니다. 10개씩. 이후에 한 달 1회독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일주일에 챕터 20장씩 풀면 돼요. 한 달 1회독이면. 다시 두 달 1회독이면 일주일에 챕터 10개씩. 한 달 1회독이면 챕터 20개씩 풀면 됩니다. 이렇게 푼 다음 이제 2주일회독, 1주일회독으로 돌리면 돼요. 이렇게 총 몇 번 돌려라? 10번 돌려라. 그러면 여러분 합격한다. 그러면 여기 제일 힘든 거 한 달, 아니 그 뭐냐 제일 힘든 게요. 1회독 때가 제일 힘들어요. 처음 돌릴 때가 제일 힘듭니다. 두세 번 돌리면 이제 쉬워요. 처음이 제일 힘들어. 자전거 탈 때 봐봐요 여러분. 자전거 배울 때 처음이 자전거 배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한번 배우고 나면 엄청 쉽죠. 그냥 자전거 몸에서 익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해야 돼. 몸으로. 공부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누가 머리를 아니 누가 공부를 머리로 한답니까?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엉덩이로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이겨요. 꼭 그거 기억하시고 1회독이 제일 힘들다. 1회독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저와 함께 꼭 1회독 쉽게 해야 할 텐데 참 진짜 걱정이긴 하네요. 지금 초시생들은 솔직히 좀 걱정이긴 합니다. 1회독 할 때 많이 포기하시거든.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정 모르겠다 수업만 들으세요. 알겠죠? 1회독 우리 함께 합시다. 힘들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오! 이렇게 하면서 합격한다면 하오! 하오!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번 강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사슬로 역사와 기록의 역사 정도만 기억하면 바로 문제 풀 수 있어요. 어? 알겠죠? 비문학 문제니까 바로 풀고 2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바로 두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16년 그쵸? 99 국가직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역사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라는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그렇죠. 즉 역사는 사실로 역사와 기록의 역사 두 측면이 있다. 맞네. 사실과 기록 두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전자가 객관적인 의미의 역사라면 후자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를 할 수 있다. 맞네. 여기까지도. 그러면 우리 제일 밑에가 중요하죠? 밑에 한번 읽어보죠. 결론.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 이것은 역사가들이 선정하여 연구한 기록으로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여기 핵심 단어 나왔네. 기록으로 역사를 배운 거래요. 기록으로 역사를 배운 거래요. 이게 핵심 단어예요. 기록, 기록, 기록. 옳지 않은 것이야. 기록으로 옳지 않은 것 찍으면 됩니다. 1번 뭐죠? 과거는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대로 사실로 역사를 판단한다. 여러분 뭐야? 이거 기록으로 역사하는데 그대로 해야 돼? 아니면 해석해야 돼? 해석해야죠 여러분. 사실로 역사는 요거잖아요. 여기서 뭐를 물어보는 거야? 기록으로 물어보는데 왜 사실이 나와? 틀리죠? 답은 몇 번? 답은 1번입니다. 아 1번 틀리신 분은 국어 능력의 문제입니다. 이건 한국사가 아니고 이건 독해력의 문제예요. 독해력의 문제. 이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이거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아 생각해봐. 아, 이거 눈이 있다면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눈이 있다면? 아니 기록으로 역사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옳지 않은 건데 여기 왜 사실이 나와? 아, 눈이 없나? 이거 틀릴 수 눈. 어 오바했네요 여러분. 오바했네. 아 죄송합니다. 틀리신 분도 있을 텐데. 아 어떻게 이걸. 아 틀리실. 아 제가 제 생각만 했네요. 아 미안합니다. 아 이거 틀릴 수가 없는데. 제가 노량진에 틀린 애를 봐가지고 맨 앞에 있는데 이걸 틀렸더라고요. 내가 진짜 그 자리에서 도끼로 찍어버릴 뻔했어요, 여러분. 아, 나 정말. 이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거 틀리신 분들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 여기 기록으로 역사를 물어보고 있는데 1번은 사실이야.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음 몇 번? 답은 1번.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사료나 자료 나올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핵심을 찾아야 돼, 핵심을. 여기서는 핵심은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전 2019년 경찰 1차 문제입니다. 제가 경찰 수험생도 가르쳤잖아요. 지금 경찰이 없어졌지만 눈물이 아프거리네요. 그때 내가 2019년 때 애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야 안 나와. 보지 마. 나오면 내가 사과 할게. 네 나왔어. 그래서 제가 엄청나 아, 미안합니다. 내가 사과했던 기 아 진짜 김종우의 흑역사입니다. 거의 안 나오거든요. 거의 안 나와. 2019년에 나와가지고 사과했네. 선생님 게리직 나오면 어떡해요? 또 사과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쵸? 전 사과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과해야죠. 어떻게 하겠어. 근데 많이 나오지 않는다. 나오더라도 다 비문학 문제다. 나오더라도 뭐? 비문학 문제예요. 비문학. 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쉬워.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을 상호 불가분의 관계다. 사실을 갖추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반면에 역사가가 없다면 사실은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다. 역사란 무엇일까? 여기서 또 핵심 단어네. 역사란 뭐야?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나의 궁극적인 답변 다음 것 같다.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이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과정. 이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뭐다? 대화이다. 누구누구 끊임없는 대화? E.H. Carr. E.H. Carr. 그렇죠. 테카 아니에요. 테카 아니야. E.H. Carr야. E.H. Carr. 이거 했잖아요. E.H. Carr. E.H. Carr는 어떻게 돼? 중간. 그렇죠. 뭐 사실로 역사와 기록으로 역사에 합친 게 바로 E.H. Carr라고 했습니다. 틀린 거 볼까요? 사실로 역사를 강조하는 실증주의적 역사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어디에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상호작용이라잖아. 상호작용.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상호작용.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 이거 답은 몇 번?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지. 역사는 사실과 기록이란 두 측면을 구성돼 있다. 맞죠?
이해지카 맞네요. 역사란 무엇인가. 그 다음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 과정은 객관적인 사실만큼이나 역사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다. 맞죠. 둘이 다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지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에서는 여러분 솔직히 사실보다 기록에 더 중심을 뒀습니다. 중심을 뒀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둘이 상호작용을 강조했다. 서로 상호작용을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한쪽만 치우친 거는 또 틀려요. 그러니까 1번은 완전 한쪽만 치우친 거잖아. 사실로 역사만. 그렇죠. 실증적 역사관을 드러내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상호적인 거니까. 그래서 다음 몇 번? 1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문제? 어렵지 않죠? 아, 쉬워요. 여러분, 쉬워. 쉬워, 쉬워, 쉬워. 어렵지 않습니다. 딱 두 문제밖에 안 풀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사 지금 기출문제 한 60강 할 건데 그중에서 1강이 제일 안 중요해. 문제는. 근데 중요한 거 OT가 중요하죠. OT가. 다시 한번. 몇 번 풀어라? 10번 풀어라. 그럼 여러분 합격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2장 구석기 신석기. 아,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정말 잘 나오는 파트죠? 여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